저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제가 받아준 뮤직 테라피를 하면서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이틀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, 여러분들. 명절 때도 저는 방송한 적이 많았고, 그리고 뭐 스케줄이 있어도 꼭 보충을 해서 뭐 일요일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장기 휴방을 할것 같아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최소한 2주, 한 열흘에서 2주는 걸릴 것 같고, 또 집에 와가지고도 좀 이렇게 안 오는 데까지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저는 또 리액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, 제가 일단은 그래도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. 근데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방송을 할수 있는 거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, 일단은 열어봐야 아니까, 아무도 모르니까.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.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리니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.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. 나는 너의
앞으로도 계속해서 김혜정 캠프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